소라, 있을까? 우와, 또 밥 먹고 있어, 여러분. 와, 대박, 여러분. 뭐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 와. 소라, 와, 솔랑, 주먹소라. 잡았다. 와, 여러분, 낙지. 낙지, 솔랑, 와. 안녕하세요, 구독하나당입니다. 오늘은 전남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간조가 5시 46분이고요. 물 높이는 186입니다. 좀 높은 편이죠. 풍속은 6에서 9고요. 파고는 0.5에서 1입니다. 전남 쪽은 지금 낙지 금어기가 지금 끝났거든요. 낙지 금어기가 끝났고, 그리고 소라 한번 보러 왔습니다. 금어기가 끝나고 나서 처음 와봤는데 얼마나 뭐가 있을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금어기 때가 뭐든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금어기는 어쩔 수 없이 잘 지켜야겠죠? 와, 오늘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많네. 현재 시간은 새벽 3시입니다. 더 열심히 한번 잡아볼게요. 자, 부탁한다. 아가씨께야. 가자. 아, 측에. 예. 안녕. 우와, 너도 싸우자는 거냐? 이만한 소라를, 이만한 소라를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꽝이죠? 자, 이곳은 간조가 되면 그 돌섬 쪽으로 연결되는 작은 돌섬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물이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물길 따라서, 양쪽 물길 따라서 가면 됩니다. 아, 근데 이 지형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완전 뻘이 심한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심하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무릎 정도 이상 빠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 때문에 포인트 공개가 조금 어렵다는 거. 단 나중에 같이 오실 분들 계시면 그때는 공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물이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앞에 돌지형이 있거든요. 돌지형을 건너면 바로 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물 높이가 186 정도 돼서 물이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최대한 안쪽으로 원래 들어가서 잡아야 제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 돌지형 지나서 왼쪽에는 좀 미역이라든지 아니면 미역이 아니라 그 수초, 수초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완전 뻘인데 오른쪽에 그 물 고랑이 큰 게 있어요. 근데 그쪽 있는데 소라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하셔야 되니까 항상 그 처음 와보신 포인트나 이런 쪽은 낮에 지형 숙지 꼭 확인 한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이 푹 빠지네. 우와, 우와, 소라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뭐, 완전 소라가 있을까요? 소라 있을까? 소라, 우와, 소라 획득. 야, 굴 먹고 있네. 야, 굴 때, 굴 때, 와, 엄청나게 안 빠지네. 우와, 이야, 엄청 힘이 센데? 와, 한번 씻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와, 주먹소라, 우와, 대박이죠? 주먹소라, 솔랑. 야, 진짜. 반갑다, 소라야. 이렇게 걷다 보면 소라가 있는데 과연 소라가 있을까? 소라 있을까? 우와, 소라. 소라 여러분 보시죠. 와, 오랜만에 왔더니 다 주먹소라, 주먹소라. 이거 보세요. 제가 손이 엄청 큰데 이렇게 손에 꽉 들어오죠. 자, 소라, 솔랑. 와우, 굿. 와, 또 소라 발견. 야, 잘 안, 진짜 잘 안 보이네. 진짜 잘 안 보여. 여러분, 이쪽에 지금 있거든요. 소라 한번 있을까? 소라, 우와, 소라. 야, 아까보다 주먹, 아까 소라보다는 조금 작은 편인데요. 그래도 또 소라 한 마리. 솔랑. 이야, 소라 오랜만에 보니까 참 반갑네. 반갑네. 반갑다, 소라야. 원래 소라가 있으면 그 근처에 소라가 원래 또 있거든요. 근데 와, 찾아봐도 오늘은 다 각개전투네요. 원래는 소라가 한 마리가 있으면 그 근처에 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발이 어마어마하게 푹 빠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푹 빠져도
소라만 보인다면 뭐 감소하죠. 오늘은 근데 뭐 악어집게가 아예 필요가 없네요. 그냥 뭐 바로 손으로 쭉쭉 뽑아내고, 여기는 그냥 그 망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느라고 맨손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장갑 끼고 잡으세요. 와 진짜 어마어마 큰 사이즈가 있는데 있을까요? 소라? 소라 있을까? 우와 또 밥 먹고 있어 여러분. 와 씨, 와 대박 여러분. 뭐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 와 소라. 와 솔랑 주먹소라. 와 할배소라. 할배소라 그죠? 이야 이 정도만 돼도 오늘 대박인데요? 오랜만에 와서 용왕님이 선물 주셨나봐요. 바다 못 와서. 많이 먹어라 소라. 잡았다. 와 여러분 낙지. 낙지 솔랑. 와 낙지 금어기 끝났으니까 잡아도 되죠 이제.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용왕님. 솔랑. 와 소라 잘 보이네. 한입 소라 있을까? 어 있네. 한입 소라 솔랑. 부지런히 걷다 보니까 벌써 반조 시간 5시 40분이 벌써 됐고요. 벌써 이렇게 해가 다 떴네요. 자 아침 풍경. 아침 풍경 멋지죠? 깜깜할 때 나와서 이렇게 해 뜰 때까지 땀 어마어마하게 오늘 흘렸네요. 대박. 해루질은 여름에 진짜 땀이 엄청나게 쭉쭉 빠지거든요. 근데 뭐 겨울에도 뭐 물론 그랬지만 해루질은 보통 한 간조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운동하면서 운동도 하고 소라도 잡고 완전 일석이조죠. 여러분도 안전하게 물대하고 지역만 파악하시면 쉽게 그리고 즐거운 해루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할배소라가 나오는 전남으로 오세요. 근데 오늘은 뻘이 푹푹 빠지진 않았습니다. 오늘의 최종 조각입니다. 낙지 호롱 해먹을 만한 사이즈로 낙지 두 마리. 자 소라 6개. 아 처음에 들어갈 때 한 5개만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짜 5개만 날 보냈어요. 야 그래도 이렇게 속이 꽉 찬 소라 오늘도 이렇게 잘 잡고 갑니다. 여러분 안녕.